네, 이제 B 파트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잠시 해보면. 이런 느낌인데요. 천천히. 자, 앞에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이 라인이죠. 첫 번째 마디는 5, 4, 5를 손가락 이런 식으로. 5, 4, 5 잡아주세요. 오른손 6, 4, 3, 2. 네, 이렇게 맞춰주고, 핫, 둘, 셋, 넷, 찻! 하고, 네, 이렇게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그대로 옆으로 한칸 옮겨줘서 6번과 2번 줄을 같이 치면서 이제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자, 6번, 2번 치고, 1번 손가락으로, 아, 1번 줄을 연주한 다음에, 저는 요렇게, 6과 7을 요렇게 잡고 있어요. 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엄지가 6번 쳐주고, 개방현 2번 쳐준 다음에, 방금 요렇게 있던 손가락이 1번, 3번으로 돼서 5, 7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두 마디 다시 연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찻, 따다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걸 유지한 상태에서 세 번째 요 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가로 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앞에 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지금 왼손을 요렇게 유지한 채로 엄지를 5번 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 5가 나온 것은 1번 손가락으로 발에를 만들어서 5를 두개 누르면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뜸방 지금 여기 5까지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 5는 슬라이드로 해줄 거예요. 1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지금 네모 박스 쳐 있는 마디 쳐보면 이런 느낌이죠. 하나, 둘, 셋, 찻 하고 슬라이드만 가지고 오른손은 엄지만 퉁 쳐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 하나인데 슬라이드가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세 마디를 합쳐봐야 되겠죠. 세 마디 이렇게. 단단단, 짙든단단. 네,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화면에 보이는 요 마디. 자, 그럼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5를 잡은 상태에서 손을 버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왼손은 계속 5, 6, 7, 8 프렛 유지해 주면서 여기 5, 8을 손가락을 1번, 4번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쳐보면 다시 이런 느낌. 핫. 처음에 세줄 동시에 1번, 4번 눌러서 치고 1번, 3번으로 5, 7. 그다음에 뮤트. 그다음에 1, 2번으로 5, 6 잡고 다시 엄지. 그다음에 5, 7로 바꿔주고 다시 뮤트한 상태로 빨리 내려가서 2번, 1번 손가락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다시 해보면요. 아이고. 네, 다시 한번 더.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을 여기 전체 네 마디를 한번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찻, 둔단단. 네,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어서 밑에 네 마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자, 지금 방금 전에 이루고 끝났죠? 1번 손가락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번의 3을 저는 엄지로 눌러서 이런 느낌으로 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찻 3키로 저는 4를 누르고 당겨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엄지로 이 3을 동일하게 눌러주고요. 여기는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마디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 자, 여기서 이제 2번은 1번 손가락으로, 3은 2번 손가락.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는 새끼손가락. 네, 그래서 이렇게 하, 둘, 찻, 띵. 하, 둘, 찻, 띵.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서 1번 손가락이랑 새끼 버려주는 거죠. 하고 순간 여기까지 점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두 마디 또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군단 찻단 한단 칫둔. 네, 엄지가 조금 잘안 눌렸어요. 하둘셋네하둘셋네하둘셋네하둘셋 여기까지 이제 오신 다음에 이 지금 오팔이 여기 오팔 이어지는 거니까 얘는 뒤에 있는 오팔은 연주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쉬어주고요. 여기 이제 엄지 5번만 연주해서 네, 요거 방금 위에 쳤던 거랑 비슷해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네, 여기서 57은 13, 56은 12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고, 여기가 이제 가장 최대 난제인데요.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를 과연 뭘로 잡는 게 좋을까? 엄지로 잡는 게 저는 잘 맞더라고요. 여기 7을 엄지로 해서, 하나, 둘 하고, 따드드단.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줬어요. 엄지로 쳐주고, 뮤트 한 다음에, 왼손이 7은 그대로 7, 여기 유지해 주고요. 6이랑 8을 1번,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7을 2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 둘, 셋 하고 이 2번 손가락이 두줄 내려와서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세 줄을 동시에 빡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 둘, 그 다음에 따드드 짠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하나, 둘, 그 다음에 코드가 A 마이너 모양처럼 붙어주는 거예요. 6, 7, 8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붙어서 동시에 세개 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에 두줄 내려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요네 줄을 한번 네, 어렵지만 저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이 아니라 네 마디요.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만. 아래에 있는 따다다다다다다. 네, 요 라인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B 파트라고 저는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엄지 올리고 6, 7, 8 누른 상태에서 둥, 찻, 따두, 두, 짭. 이렇게 이제 손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2번 손가락 올라가고요. 3번, 2번, 3번으로 7, 7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두개 옆으로 이동해서 엄지와 동시에 세개 치고, 그래서
으따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죠. 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연결을 해보면 쿵치 따두드따 뜨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 이 모양이 그대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거길로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이제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